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3년도 자수달력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력은 비즈도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더 화려하고 보는 재미가 가득한 디자인을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그러면 만들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재료는 영상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자수는 키트로도 한번 구성해봤어요. 영상처럼 라벨을 달아서 원단에 예쁘게 실크 스크린 프린트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실은 DMC 실 총 8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비즈는 영상과 같이 사용했는데요. 질감과 크기, 색감을 다 다양하게 한번 골고루 사용해봤어요. 수틀은 독일 수틀로 지름 25cm짜리를 사용했고 바늘은 보인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실을 먼저 준비해볼게요. 숫자가 있는 라벨 아래쪽에서 나온 실을 잡아서 당겨주시면 되고요. 약 50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실은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작은 가닥 6가닥이 합쳐져 있는 굵은 한 가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을 한 가닥씩 갈라서 결을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실을 가를 때는 영상처럼 위쪽으로 평행하게 쭉 당겨서 갈라주시면 되고요. 6가닥을 한 가닥씩 갈라서 다 결을 풀은 다음에 끝을 잘라서 길이를 맞추고 바늘에 한번 끼워 볼게요. 손가락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실을 아주 짧게 잡고 바늘에 끼워주시면 쉽게 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실의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어볼게요. 손가락, 실, 바늘 순서로 올린 다음에 바늘에 실을 3번 감고 감은 것 잡고 바늘만 위로 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어려우시다면 일반 매듭을 같은 자리에 2번 지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처럼 실은 한쪽 끝만 매듭을 지어서 준비했습니다. 수틀을 갈라서 한번 원단을 한번 끼워볼게요. 나사가 없는 나무를 원단의 아래에 넣고 그 위에 나사가 있는 수틀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틀에다가 이렇게 노끈 같은 거를 감아서 조금 더 단단하고 마찰력을 최대한 높여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끈을 감지 않더라도 제가 사용한 수틀처럼 두꺼운 수틀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원단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끼웠다면 원단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시고 일자 드라이버로 조여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 소나무 이쪽은 살짝 겹쳐요. 이거는 나중에 수틀을 제거하고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안쪽에 쏙 들어오게 고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클램프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요. 테이블 클램프를 사용해서 수틀을 끼워서 양손 자유롭게 좀 더 편하게 한번 자수를 수놓아 볼게요. 제일 먼저 스플릿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서 나와서 직선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어진 직선의 정중앙을 갈라서 바늘을 나와서 앞으로 또 나가서 직선 두 번째 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진 두 번째 직선의 또 가운데를 갈라 나와서 앞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길이의 직선을 계속 중첩해서 쌓아가며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를 수놓아 볼 건데요. 포도의 나무 가지 부분을 839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 촘촘하게 스플릿 스티치하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 라인을 따라서 먼저 선을 만들어주고 그 안쪽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촘촘하게 채워주세요. 뒷 매듭을 한번 지어볼 건데요. 일반적인 매듭을 칠 때 손을 움직여서 매듭이 최대한 원단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 정도 묶어주시고 바늘로 만들어진 실 뒤를 통과해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3052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로 줄기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다 빼기 전에 손으로 잡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나온 바늘의 실 고리를 걸어주세요. 다시 실을 당겨주고 실이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의 실 고리를 걸어주고 계속 반복하면서 체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체인 바로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서 작은 직선 하나를 만들며 원단에 고정해 볼게요. 3345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촘촘하게 체인 스티치 하면서 입을 수놓아 볼 건데요. 이번에 면을 채우는 포인트는 예쁘게 결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깥쪽에 크게 라인을 따듯 체인 스티치를 할게요. 외곽선을 따라 체인 스티치로 결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안쪽에 또 라인을 따서 체인 스티치로 결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가면서 체인 스티치로 먼저 면을 분할해 주시는 게 나중에 채우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을 분할했다면 그 안쪽 면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스티치하며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드라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그 위에 3052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스플릿 스티치하면서 예쁘게 나뭇잎의 질감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더 웹 스티치인데요. 끝에서 나와서 중심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직선 5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다 만들었다면 중앙 가까이로 바늘을 나와서 만들어진 직선에 실을 한번 감아 볼 건데요. 바로 앞에 직선을 건너뛰었다면 그 다음 직선을 통과하고 또 바로 앞은 건너뛰고 그 다음은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뱅글뱅글 만들어진 기둥들을 바늘로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사실 시계방향으로 감든 반시계로 감든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한번 정해준 방향이 있다면 계속 반복하면서 건너뛰면서 통과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되었다면 바늘을 바깥으로 넣어서 살짝 실을 감싸듯 마무리해 주시고요. 3803번 보라 색깔인데요. 여섯 가닥 이번에는요. 실을 가르지 않고 통째로 바로 결을 정리하지 않고 바늘에 끼워서 한번 스파이더 웹 스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5개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촘촘하게 뱅글뱅글 돌아가며 번갈아 기둥을 통과해서 기둥이 다 보이지 않도록 감아주세요.
코피 스티치인데요. 서늘은 면을 채우는 스티치예요. 우리는 영상 속 사각형을 살짝 사선의 결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고자 하는 면의 중앙 부분을 선으로 채워서 먼저 섹션을 나눠주시고요. 그 만들어진 결 따라서 한쪽 면을 채우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반대쪽 면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 섹션을 나누는 이유는 결이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 정한 결 그대로 양쪽 모두 예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배운 스티치 기법으로 보라색깔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 사선의 결로 새틴 스티치하며 포도 알을 채워볼게요. 중앙을 먼저 나눠서 결을 정하고 그 결에 맞춰서 나눠준 섹션을 각각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즈를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동일한 보라색깔 실 한 가닥을 가장 얇은 10호 바늘에 끼웠어요. 워낙 실이 얇으니까 실로 원단에다가 직선을 한 두 개 정도 떠서 원단에 실을 먼저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비즈를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를 하나 끼워서 원단 바깥으로 나가서 비즈가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비즈는 꼭 두 번씩 통과해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처럼 먼저 1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1층의 비즈를 다 채워주시고 그 위에 다시 중복되게 2층에 해당하는 비즈들을 두 번씩 통과해서 올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적인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도 전체를 다 채우진 않지만 중간에 듬성듬성 높이를 사트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도 탐스럽고 예쁜 포도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튤립을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앞서 배운 스플릿 스티치를 사용해서 5, 2, 4번 세가닥으로 튤립의 줄기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 쪽 아웃라인을 먼저 따서 스플릿 스티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속을 꼼꼼하게 스플릿 스티치하며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 6가닥을 사용해서 체인 스티치 할 건데요. 이번에는 6가닥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을 한 가닥씩 갈라서 예쁘게 실의 결들을 볼륨 있게 풀어준 다음에 체인 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 잎에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흰 바탕 부분을 한번 체인 스티치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아웃라인을 체인 스티치로 먼저 따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안쪽 면을 꼼꼼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3052번 한 가닥을 사용해서요. 우리 믹스된 초록 비즈를 랜덤하게 끼워서 한번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 하나에 여러 개의 비즈를 끼워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앞서 포도를 수놓았던 것과 동일하게 꼭 두 번씩 통과해서 단단하게 고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직선이기 때문에 조금의 더 추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비즈 사이사이에 작은 가로로 된 직선을 수놓아서 비즈 하나하나가 곡선이나 직선의 모양을 만들면서 원단에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랜덤하게 면을 다 꼼꼼하게 채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영상처럼 수놓아서 예쁘게 포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튼홀 스티치와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함께 해볼 건데요. 먼저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끝쪽에 나와서 사선 아래에 바늘을 넣고 평행하는 위로 바늘을 나오면서 실을 걸어주세요. 다시 또 반복해서 사선 아래로 바늘을 넣고 평행하는 위로 바늘을 나와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실 바로 바깥으로 나가도 되지만 시작과 대칭되게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했어요. 시작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만들어진 직선 밑에 바늘을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예쁘게 디태치드 된 떨어져 있는 버튼홀 스티치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동일한 직선 아래에 바늘을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직선 하나당 두 개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뭉툭한 바늘 뒷부분을 통과하며 조금 더 편하게 직선을 통과하며 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직선 하나당 두 개의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었다면 바늘을 끝 같은 구멍으로 나가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버튼홀 스티치를 먼저 수놓아 보도록 할게요. 3713번 6가닥을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한 가닥씩 갈라서 실의 볼륨과 결을 예쁘게 정리해 주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처럼 튤립의 결을 만들면서 버튼홀 스티치를 할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성펜이나 열펜을 사용해서 아래에 먼저 만들 결들을 살짝 표시하고 수놓는 것도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인데요. 한 톤 어두운 3716번 6가닥을 사용해서요. 직선 하나당 두 개의 디태치드 버튼홀을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너무 작아서 두 개를 수놓기 어려운 경우에만 하나씩 수놓아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선 하나에 두 개씩 버튼홀을 수놓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끝단이 나풀나풀하게 프리를 단 듯한 되게 예쁜 튤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실 6가닥을 사용해서요. 중간중간 스트레이트 스티치하며 약간 음영감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능한 앞서 수놓은 버튼홀 스티치를 가르지 말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기둥을 온전하게 살려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713번 한 가닥을 사용해서 비즈를 수놓을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단에 바늘을 한 땀 내지 두 땀을 떠서 실을 고정해 주시고 만들어진 튤립의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하듯 자유롭게 회화적으로 비즈를 꿰어주시면 됩니다. 비즈는 줄 비즈로 여러 개를 꿰어주시고요. 이렇게 선으로 표현된 거는 바늘로 두 번 통과하고 또 만들어진 비즈 사이사이에 직선을 수놓아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즈를 다는 작업은 제 완성작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놓으셔도 좋지만 가능한 자유롭게 정말 회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예술가가 된 느낌으로 자유롭게 수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펼쳐진 꽃잎을 수놓아볼 건데요. 이것도 버튼홀 스티치를 할 거예요. 지금 표시하는 건 시작과 끝지점을 파란색 열펜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진한 핑크색으로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선에 두 개씩 디태치드 버튼홀을 수놓아주시고 너무 작은 직선의 경우에만 하나씩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다 수놓으셨다면 동일한 실 6가닥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꽃잎 곳곳에 수놓으며 중앙에서부터 퍼지는 은은한 음영감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수술을 표현해 볼 건데요. 839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줄기 부분은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아 주시고요. 수술 부분은 새틴 스티치 하며 타원형을 채우듯 수놓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를 한번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나도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튤립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튤립이 봄오리졌을 때도 워낙 클래식하고 예쁘지만 만개했을 때 또 엄청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 모티브를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포도를 수놓았던 거와 동일하게 갈색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스플릿 스티치로 가지를 한번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놓으셨다면 진한 초록색깔 실 3345번 6가닥을 사용해서요. 소나무 잎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을게요. 이름 그대로 스케치 선을 따라서 직선을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인데요.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실을 바늘에 두 번 감고 나온 구멍 한올 옆으로 바늘을 꽂고 왼손으로 당겨서 매듭을 짓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주시면 됩니다. 먼저 839번 3가닥을 사용해서요. 솔방울의 가장 끝부분을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한번 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채우셨다면 이번에는 6가닥 실을 사용해서요. 조금 더 굵은 프렌치 노트를 수놓아 볼게요.
마지막으로 839번 한 가닥만 가장 작은 10호바늘을 끼워서요. 비즈를 수놓아서 예쁘게 솔방울에 포인트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는 꼭 두 번씩 통과해서 단단하게 원단을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너무나도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베이지를 수놓아 볼게요. 먼저 새틴 스티치인데요. 새틴 스티치로 면을 채우기 전에 스케치선을 따라서 직선만 그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739번 6가닥을 사용했고요. 이번 실도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가닥씩 갈라서 실의 볼륨을 살려서 사용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으셨다면 이제 이전에 수놓았던 직선들 위로 두 번 정도씩 더 수놓아서 새틴 스티치로 면을 채우듯 꽃잎의 볼륨감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꽃의 중심의 가쪽 부분은 839번 세 가닥으로 촘촘하게 프렌치 노트 해주시고요. 비워둔 가장 중앙 부분은 839번 6가닥으로 조금 더 큰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해서 어떤 원근감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꽃잎의 입체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예쁜 데이지 꽃잎이 완성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나비를 수놓아 볼 건데요. 예쁜 배추나비를 한번 수놓아 볼게요. 739번 새가닥을 사용해서요. 나비 날개의 아래쪽 하단 부분을 사선결로 새틴 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계속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결로 동일하게 결 방향을 통일시켜가며 바느질을 했어요. 날개 상단 부분은 스플릿 스티치하며 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쪽부터 직선으로 스플릿 스티치하며 안쪽 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몸통 부분은 839번 새가닥으로 새틴 스티치 해주시고요. 다 하셨다면 머리 부분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한번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해 볼게요.
만들어놓은 날개 부분에 포인트로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수놓아서 예쁘게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다면 동일한 실 한 가닥만 사용해서요. 더듬이 부분을 깔끔하게 수놓아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예쁜 나비 한 쌍이 팔락거리는 예쁜 정원 같은 모양이 수놓아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자수 디자인이 되게 화려하고도 생동감이 넘쳐서 2023년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더욱더 건강하고 편안한 내년을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